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여기는 구신천역 현 잠실세내역이다.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고기 좀 먹을까 해서 평소에 자주 가던 소갈비살 전문점인 늘 푸른 목장에 왔다. 금요일 저녁이라 웨이팅이 있을까 걱정했는데 웨이팅이에요? 네, 몇 분이세요? 세 명이요. 다행히 자리가 있어서 바로 들어갔다. 예쁘게 하고 왔어. 일명 잠실팸. 둘 다 잠실에 살아서 나만 넘어오면 된다. 메뉴는 정말 간단하다. 메인 메뉴 갈비살 그리고 육회 끝. 얘 목소리 진짜 맞아. 역시 대리님이라고. 양념으로 세 개랑 소금으로 하나랑 네, 그 된장 하나랑 이거 아직 안 끝났는데 너무 바쁘셔서 그런지 주문을 고기만 받고 계속 그냥 가시려고 했다. 결론적으로 양념 소갈비 3개랑 소금 소갈비 하나, 된장찌개, 비빔냉면 그리고 맥주까지 시켰다. 미역국은 생각보다 맛있게 생겼는데 생각보다 별로. 양념 갈비 3인분. 나 소금은 처음 먹어봐. 그리고 소금 갈비 1인분에 7조각 나왔다. 먹을 만큼만 먹어. 아니야, 조금씩은 먹어야지. 거의 직화 수준으로 불이 잘 붙어서 금방 타기 때문에 잘 뒤집어줘야 한다. 그나마 지금 굽는 건 소금인데 양념보다 불이 덜 붙는 거다. 비빔냉면이랑 찌개도 바로 나왔다. 맛 표현을 한번 해봐. 어때, 맛있어? 맛있지? 여기 맛있다니까. 비빔냉면이 좀 뻑뻑했는데 같이 나온 육수를 넣으니까 잘 비벼졌다. 그리고 여기 된장찌개가 멸치 육수와 된장의 향이 제대로 난다. 맛있어? 역시야? 소금갈비는 담백하고 고소함이 일품이다. 하지만 근데 솔직히 소금은 막 이건 아니다. 그냥 질기고 좀 고소한 그냥 느낌? 힘줄이 씹혀서 그런가? 좀 질긴 느낌이 있었다. 비빔냉면에 겨자를 좀 넣고 고기를 싸 먹으면 진짜 오진다. 졸맛탱. 양파랑 같이 먹어도 오져버린다. 그냥 뭐랑 같이 먹든 다 맛있다. 양념갈비는 진리다. 양념 두 개를 더 시켰다. 내가 얼마 전에 소맥을 먹고 탈이 심하게 나서 다시는 술 안 먹어 했는데 그래요? 진짜 여기 비빔냉면이 마늘 향도 나면서 감칠맛도 좋고 고기랑 너무 잘 어울리더라. 된장찌개는 5,000원인데 가격이 아깝지 않을 만큼 고기가 들어있고 밥 한 공기는 뚝딱할 맛이다. 추가로 시킨 양념갈비 2인분. 이건 전에 왔을 때 찍어둔 영상인데 이때의 고기가 더 부드럽고 맛있었던 것 같다. 고기의 면적이 넓게 썰려있고 두께도 적당하니 참 부드러웠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매장 가운데에서 고기 손질을 하고 계신다. 신기하기도 하고 보는 맛이 있다.
그리고 육회도 시켜봤는데 육회는 생각보다 맛있다는 느낌을 못 받았다. 육회가 계란 노른자로 코팅이 된 건지 그 생고기가 좀 미끌거리는 느낌이 나서 내 취향은 아니었다. 원래 비싼 게 맛있는 거 아니겠냐? 사실 우리 세 명이 6인분을 먹고도 배가 막 부르지 않았다. 고기의 기름기 때문에 좀 느끼해서 더 안 시켰던 거지 잘 드시는 분들이 오면 돈 꽤나 나갈 것 같다. 방심하다간 숯땡이를 먹을 수 있으니 어느 한 사람은 집중해서 구워줘야 한다. 그래서 오늘의 집게런은 현이! 매의 눈으로 잘 구워졌다. 오늘 고기도 맛은 있었지만 이곳은 고기가 한결같은 맛은 아니고 올 때마다 고기의 질과 결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다. 야, 우리 만난 지 한 시간도 안 됐어. 그리고 여기는 정말 빨리 먹고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웨이팅이 있다 해도 얼마 기다리지 않고 금방 들어갈 수 있다. 고기가 금방 익어서일까? 아니면 가격 대비 양이 부족해서 마음껏 시켜 먹을 수 없어서일까? 이날도 다 먹고 이야기하면서 앉아있어서 그렇지 식사하는 데는 30분도 안 걸린 것 같다. 뭔데? 나 이거 꽉 차고 보였지. 야! 뭐야? 빨리 봐. 아, 기름 떨어진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 그 아줌마가 그래서 먹었어. 어, 내가 할게. 그 아줌마가 그래서 화냈구나. 왜? 다 먹고 나가는데 발이 축축해서 봤더니 양말에 뭐가 묻어있는 거다. 가만 보니 옆에 테이블 아주머니들이 나갈 때 뭘 밟은 건지 짜증내면서 나갔는데 나는 그게 무리겠거니 생각했다. 근데 이거였나 보다. 묻은지도 몰랐네? 저렇게나 묻었는데 몰랐던 게 더 신기했다. 이게 뭐야? 아직도 묻어? 어. 봐봐, 안으로 들어가. 뭐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야, 이게 뭐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수납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그게 그 통에서 나오는 기름인가 보다. 그니까. 아, 그냥 가. 받아. 됐어. 말을 할 거면 아까 했어야지. 지금 와서 다시 들어가서 말한다는 게 좀 민망하고 그래서 그냥 갔다. 원래 이런 거 잘 말 못하는 성격이다. 고객님, 나 이런 거 잘 말 못해. 그냥. 그런갑다. 헤어지는 거. 자, 안녕 얘들아. 안녕. 서울에 와서 혼자 노는 재미를 알았지만 그래도 혼자 노는 것보다는 역시 함께할 때가 더 즐거운 것 같다.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무수한 사람들이 나를 스쳐간다. 그 중엔 나와 맞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겠지. 미움받는 게 두렵고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예전의 나. 지금은 이런 생각을 했던 내가 좀 귀엽다. 그리고 어디선가 좀 냄새 나는 것 같다. 기름 냄새.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뭐야. 이것도. 이거 냄새 맡아봤는데 기름이 확실합니다. 기름이에요. 어, 지울수록 선명해져. 이건 어떡해? 엄마. 아니 나는 내가 밥 먹을 동안 이 지경이 된 걸 몰랐다는 게 더 웃긴다. 살의 감각이 없나? 축축한 느낌도 못 받고 그렇게 밥을 맛있게 먹은 거야? 뭐 어찌됐건 늘 푸른 목장을 탓하진 않습니다. 제가 조심했었어야죠. 아니면 이 사실을 안 즉시 말을 했었어야죠. 어쩌면 고기가 맛있어서 용서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격에 비해 양이 적은 점 참고해주시고 소금보다는 양념이 맛있습니다. 그리고 주문할 때 그냥 인분대로만 주문하면 예를 들면 2인분이요? 3인분이요? 이렇게요. 그러면 양념 소갈비가 나옵니다. 소금 소갈비를 먹고 싶으면 따로 말을 해줘야 돼요. 여기는 기본이 양념 소갈비니까요. 여러분, 들푸른을 가시거든 차나깨나 기름 조심!